이번 시간에는 PHP의 문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PHP는 크게 이 공식 문서가 가장 유용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php.net에 들어가 보시면 document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요. 글로 들어가시면 PHP 문서를, 레퍼런스 문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document라고 적혀 있죠? 문서라는 뜻이잖아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언어별로 온라인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국어가 여기 리스트에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어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English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요 홈페이지 쪽에는 링크가 걸려있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한국어 버전을 한국인들이 번역해 놓은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요. 한국어 버전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체가 다 100% 다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그 한국어 버전을 보실지 영문 버전을 보실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HP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링크는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PHP가 무엇이고 PHP로 할 수 있는 것들과 이 PHP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코딩을 하는 기초적인 예제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PHP 문서로 한번 들어가서 이 PHP 문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위쪽에 Getting Start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PHP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소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PHP를 각각의 운영체제에다가 설치하는 방법과 이 PHP에 대한 설정과 같은 것들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Language Reference라는 것은 이 언어 자체, PHP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를테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타입은 어떤 것이 있고 이 객체지향을 PHP를 이용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클릭해서 그것을 보면 되겠고요. 이 시큐리티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피처라고 하는 부분은 PHP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펑션 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PHP의 가장 중요한 이 장점이라고 하면 PHP는 처음부터 웹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웹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할 만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미 내장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PHP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 PHP를 이용해서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함수를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분류들을 한번 쫙 리뷰를 해보시고 나중에 실무에서 작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어디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업무 능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참조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어떠한 체계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function reference라고 하는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PH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PHP의 함수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하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이 날짜와 관련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오늘은 며칠이고 현재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 사이에 몇 초가 지났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 작업들을 할 때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데이트 슬래시 타임 펑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펑션 하나를 함수 하나를 한번 열어보죠. 그럼 이 함수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죠. 이 함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밑에는 이 함수가 PHP4와 PHP5에서 지원된다 라고 하는 호환성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format a local time date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가장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 일종의 문법과 같은 건데요. 요 앞에 있는 이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가 문자를 return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date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이고 괄호 열고 괄호 닫는 요 사이에는 어떤 인자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format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자가 이 forma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자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인자는 string, 즉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 대괄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략 가능한 인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date라고 하는 요 함수는 첫 번째 포맷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인자, 즉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자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생략했을 때는 여기 보면 equal이 되어 있고 time이라고 되어 있죠. 즉 time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의 결과가 두 번째 인자로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입된다라는 뜻이고 그 인자는 int, 즉 숫자가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밑에는 요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parameters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뜻하는 거고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 format과 timestamp라고 하는 것이 parameter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forma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format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과 대응되는 것이고요. 이 format이란 인자는 어떤 값이 와야 되고 그 포맷이라는 인자에는 이러이러한 값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들은 어떠한 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타임스탬프는 두 번째 들어오는 인자인데 이 인자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더 옵셔널이라고 나오죠. 이 인자가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 두 번째 인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return values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가 return하는 값이 무엇인가, 또 그 값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error와 exceptions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러나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changelog는 이 함수가 이 PHP의 버전에 따라서 어떤 기능성이 추가되고 변경됐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제죠, 예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영어가 어둡기 때문에 보통 뭐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설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바로 예제로 가는 편입니다. 습관적으로. 왜냐면 예제는 딱 보면 어떻게 쓰는지 아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example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함수에 대한 어떻게 이 함수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요거는 두 번째 예제고 요건 세 번째 예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잘 보시면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 거고 이 함수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also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함수와 함께 자주 사용될 만한 연관되어 있는 다른 함수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함수에 대한 이 커뮤니티의 어떤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PHP 커뮤니티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함수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다면성들을 조망해주는 아주 퀄리티 높은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제가 함수를 읽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백버튼을 눌러서 데이트 부분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파일 시스템 릴레이티드 익스텐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건 이제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들어가 보시면 이 PHP에서 파일을 제어하는 기능과 관련된 함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Image Processing and Generation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 중에서 G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D Library라고 하는 건데요. 이 GD Library는 PHP에서 주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크기를 줄인다거나 또는 이미지를 복사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사용하는 이 기능이 이 GD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PHP를 이용해서 전송할 때는 이 메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사용법을 보시면 PHP를 이용해서 메일을 어떻게 전송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메일이라고 하는 함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PHP에서 여러분이 숫자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반올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곱근을 구한다거나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mass라고 하는 함수를 익스텐션을 선택하시면 이 수를 제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session extension이라는 게 보시면 이 session을 핸들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session을 많이 쓰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이 session이라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ext proc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이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PCRE나 POSIX-RE-GEX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것을 약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정규 표현식은 여러분이 문자를 처리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문자 안에서 특정한 문자 부분을 제외한다거나 특정한 부분을 치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규 표현식이란 것을 사용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 표현식은 이 별도의 문법 체계를 이해하셔야 되지만 아무튼 정규 표현식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strings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 문자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가 이 strings라고 하는 것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를 추가하거나 어떤 문자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하거나 또는 문자에 어떠한 특수 기호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strings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문자를 처리할 때 필요한 이 함수가 문자를 처리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 문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아주 많은 것들, 필요할 만한 것들은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arrays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classes, obj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성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XML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XML이라고 하는 문서를 제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DOM이라고 하는 것과 simple XML이란 것을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튼 XML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extension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저걸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이 PHP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API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MySQL 같은 경우는 이 Vendor Specific Database Extensions라고 하는 거에 MySQL이 있습니다. 이거는 벤더별로,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업체별로 API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MySQL에 대한 함수를 보고 싶으면 MySQL을 클릭하시면 이 MySQL 관련된 함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이란 것이 있고 MySQL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MySQLi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기능이 개선된 이 MySQL 핸들링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냥 MySQ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PHP 문서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한글화된 문서가 별로 없다는 점인데요. 이건 뭐 PHP뿐만 아니라 기술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이 한글화 작업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 사실 기술 배우는 것만으로도 어려워서 좌절스러운데 이 영어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는 그런 일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